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이 로그라이크 그걸 기반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것을 계속 요구를 해요. 죽으면은 다시 가고, 죽으면은 다시 가고. 하지만 보스는 잡지 않고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스타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여러 번 지금 죽었어요. 여러 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시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자, 렛츠고. 자,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쇠가 있어요, 저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고, 상자. 뭐를 줄래? 방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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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방패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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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최대한. 아, 이거 피를 최대한 안 죽으면서 가야 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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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요. 여기 가서 먹어봐야죠. 최대한 피를 안 당하게끔 피를 아껴가면서 스테이지 한 번을 넘어갈 때 잘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도 부시고. 어? 야야야야야. 오, 아, 진짜 이러면 안 된다니까? 벌써 피가. 오케이. 아이디어 보물. 오케이. 난 네가 한번 걸리면은 이렇게 연타로 때리면은 죽어요. 이게 피다. 오케이, 피. 나이스 피. 피가 어느 정도 찼고. 오케이, 이 자식아.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오케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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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머리 위에 생기면은 피하는 게 좋아요. 됐다. 아니, 무기 이거 별론데, 이거? 무기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아, 야. 아, 저것 보소. 아, 이거, 이 반짝일 때 써주면은. 아,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아이. 아, 자꾸 이러네. 물약! 물약! 물약 좀 주지. 보스전입니다, 보스전. 그쵸, 이렇게. 타이밍에 딱 써주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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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케이, 이렇게. 빠져, 빠져, 빠져. 구. 오케이. 이제 위쪽으로 먼저 가서, 물음표는 선물을 줘요. 알고면 알면은. 오케이, 루시드 공격. 공격. 받고, 이제, 보스죠? 보스이긴 한데,
다른 데를 좀 보고 오는 게 좋아요. 상점. 상점 가서 물약이 물약도 가져오면 좋을 텐데 모래도 천 개가 있기 때문에 피가 더 다를 수도 있지만 알았어, 알았어. 빠져줄게, 빠져줄게. 피! 오케이, 물야. 물야. 물약을 이렇게 공급받으면 좋구요. 오케이. 안녕. 그 다음에. 오른쪽 물음표 우와 타이밍에 맞춰서 딱 써주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야 이 자식아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그쵸 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기 어디다 쓰여요 그 현실 세계에 갔을 때 그런 쪽에서 쓰이기 때문에 오케이 근접 무기 파동 파동권 파동 파동권 좋죠? 보고 오! 뭐 쏴주는데? 뭐야 이거 뭐가 쏴주는 거야? 투사체 세습 발사함 이건 가라테 도장에서 배운 적 없는데 이게 좋죠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가서 보스랑 맞짱 떠도 될 것 같아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계속해서 막 가가지고 싸우고 해야 돼요 어이구 됐다 별거 없어 여기는 오 모래 별거 없기 때문에 상점이 없네 여긴가? 어차피 클리어한 데서는 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밑에잖아 밑에 제발 왼쪽으로 만피로 보스전 도전하면 참 좋을텐데 오케이 얘도 됐다 오케이 됐어요 열쇠도 있으니까 상점이죠 상점 상점을 찾으러 왔어요 상점은 상점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과연 저 지금 모래가 1200개 있기 때문에 이거 체력 100% 회복 이걸 구매했을 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라면 생명력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한번 해보죠 마지막 보스전이기 때문에 피를 가득 채워준다 해도 보세요 일회용 상점함에 마지막에 이런 게 있으면은 보스전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스전
만피로 시작합니다. 보스전. 가. 보스전이 위에요. 아, 여기도 빨리 클리어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보스, 컴온. 제발 한 번에 잡길 바란다. 어? 자, 보스전. 자, 렛츠고. 둥. 오, 예. 우선 패턴을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오호. 야, 뭐야. 뭐야?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공격해오고. 아, 이거 한번 공격해. 아, 여러가지 것들을 이제 공격해오고 이제 디펜스 받고. 그렇죠, 이거죠. 디펜스 받고 도망가기. 이게 끝? 이게 끝이면 간단한데. 후! 피하고 두 번. 오케이, 끝이야? 우와. 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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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이게 다야? 우와. 후. 오. 후. 이게 다야? 또 박아? 아, 이번에 얼마 못 때렸어요. 뭐야. 오! 와. 와, 피 반절 빠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제발. 오케이, 2턴은 쉬워, 2턴은. 나한테 쏴봐. 오메. 오케이, 피했어. 잡았다. 오, 쉬운데? 두 번째 보스까지는 은근 쉽네요. 여기까지 오는 게 약간 좀 패턴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그랬던 건데. 야, 먹어. 피도 먹어. 현자 증표 최대 체력 30%, 치명타 5%, 치명타 데미지 25%. 먹어.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보스는 잡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 클리어. 그 다음에 추억. 이게 두 번째 보스는 이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하면은 현자 루시드 각성도 써줬어야 되는데. 건너뛴 보스 수.
아, 첫 번째 보스, 첫 번째 보스. 첫 번째 보스를 건너 뛰었잖아요. 제가 넘어오면서 그냥 보스 뛰었기 때문에 좋고, 계속하면은, 이렇게 있고, 이제 모래도 쓰고 해야 되는데, 모래 696개. 오케이. 영향력.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현실 세계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현실 갔다가 꿈 갔다가 현실 갔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현실에서 이제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세 번째. 드림러쉬를 하면서 위험할 때 여기 뭐 있다. 아, 자, 그러면은 오른쪽부터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부족. 오메 오메 오메. 넌 못 때리지? 오메 오메 오메. 아, 아픈데? 둘, 셋. 아프다.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참았다 보니까. 터치고. 여기 넘어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끝이네요. 끝. 위험하네. 무서운데요,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와, 얘들 죽을 생각을 안 하냐? 좀 죽어라. 죽을 생각을 안 하니? 쫄이 제일 무서운데? 쫄이 제일 무서운데요? 이런 거 모아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얘 버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노가다를 해요. 계속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막 쭉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쭉 노가다를 하면서 현실 세계 죽었을 때 현실 세계 가가지고 캐릭터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의 게임 같아요. 야야야! 아! 벌써 뭐 두 대 맞고 죽은 거야? 어디까지 떨어질래? 보세요. 처음으로 가죠? 처음으로 가요. 근데 죽으면 처음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오면서 쭉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게임이 이래요, 이게. 그리고 계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로, 이 몽상 포인트로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선택권 향상 해체, 그쵸? 이렇게 해체를 해주고 인첸트 방, 생명의 샘 괜찮다. 근데 왜 이게 지금 늘어나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첫 번째 했던 거고요. 첫 번째 이제 몇 번 죽었다고 했죠? 그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
공원을 오게 되면은 보세요. 체력 포인트 올렸고요. 재충전 상태 이상 효과 보스에게 주는 데미지 5% 증가 공격 타이밍이 5% 증가합니다. 느긋하게 흐름에 맡기기 할리 타이밍 새로운 회차 시작 때 동반자를 하나 봤습니다. 전 맨 처음에 체력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찍어야 되는 게 보스 데미지 한번 찍어볼까요? 오 5% 그 다음에 80을 찍어주면은 최대 루시드가 5 증가합니다. 놔둘까요? 재충전 속도 루시드 아 루시드가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다음에 와서 이거 해볼까? 이게 너무 아니 오케이 이거 55죠? 이런 식으로 이거 떠나고 이제 이쪽 이런 식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즐기는 거죠. 보물지도 스케치북 지금 4개 있죠. 제가 이것도 얻는 거예요. 지면 섀도우 오 이렇게 스킬들을 얻는 건데 또는 보물 이게 뭐지? 보물지도? 그 다음에 역타격 그 다음에 메가톤 스팅어 나비처럼 날아서 아 이게 좋아 보이죠? 아니면 보물지도? 아니 뭐라지? 꿈의 세계에 등장합니다. 이거 해볼까요? 계속 나오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물지도 해봐. 보물지도 다 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를 이제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집에 가가지고 너 뭐 생겼다. 제작 수제 컵받침. 야야야 이거 만든 거냐? 뭔데? 아우 실수 눌러버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이제 1렙부터 보세요. 다시 3단계 왔죠? 아이 특수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거야? 흥! 자, 이제 위쪽으로. 멧돼지다. 얘한테 2대 맞고 죽었어, 얘한테. 오메. 2대. 피. 어쩌라는 거냐. 다다다당 물량 먹어 이거 보스 몸이지 얘가 뭐 얘가 보스 몸이지 어? 둘
피. 피. 두두두두둥. 와. 경직 데미지가 꽤 크구나. 이게 보스 몹이지 지금. 와, 이게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이거. 또 해야 돼 그러면은 1단계부터 또 팅팅. 야, 이거 진짜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모르겠네. 야, 이거 강제 개노가다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기서 죽으면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응? 완전 개노가다인데? 잡담. 이번에 여행 가고 싶은 곳에, 여행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라는 관심사 여행. 선물. 아라는 관심사 수제컵 받침. 오! 만들어 놨는데 그 얘기 그냥 되네? 아는 사이. 이봐. 이봐. 캐스 맞지? 캐스야? 무슨 일이야? 내가 모르던 참이었는데. 뭐를? 넌 여기 2주째 매일 왔어. 토닉 워터를 하나 시키고 딱 이 자리에 앉아서 아주 천천히 상표를 뜯지.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일하는 걸 뚫어지게 쳐다봐. 내가 마치 내 고양이를 걷어차기라도 한 듯. 그렇다면 왠지 막 째려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는 건가? 무슨 생각하는 중이야? Why? 한가하잖아. 진짜 한가해 보이잖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 그리고 너 쳐다보는 거 아니었어. 그게 점점점 엽서 보고 있었어. 이걸 봐야 되긴 할 것 같죠. 평판 작업도 해야 되고. 아유 참, 노가다는 또 열심히 해야 되고. 해금 듣네. 2부의 인식 2. 캐시디가 관계를 진전시킬 때마다 영향력이 해금되고 레벨업 됩니다. 영향력은 장착할 수 있습니다. J. 오케이. 시작 장비를 이제 정할 수가 있구나. 아, J를 누르면 이런 게 있구나. 여기서 치명타 데미지 20%, 파동 파괴권, 복싱 글러브, 쌍둥이 늑대머리, 특수 공격 데미지가 뭐야? 특수 공격이 뭐야? 그거 말하는 건가? QE?
회전 합력, 함정 저항력, 이동 속도 이런 게 있구나. 장착, 방패도, 버클러, 역타격, 페리 타이밍, 그 다음에 루시드, 콜드 스냅. 아, 많다. 볶음 요리, 바람 데미지, 균형 이름, 이거 별로야, 이거. 좋았던 게, 볶음 이거 별로고. 화염 방출. 이거였던가? 그 다음에 랜덤. 눈에서 빔. 워시드? 원거리 데미지 10% 증가. 원거리 루시드 소모 10%. 이걸 해볼까? 이거는 쌍둥이 늑대머리가 뭐였지? 한번 해보고요.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보세요, 2부의 인식. 아, 이렇게 보세요. 또 데미지 같은 게 증가하죠. 그 다음에 할 일 목록. 수집. 오, 이렇게 점수를 얻을 수 있구나. 이미 한 것들, 퀘스트들. 오, 이렇게 후회를 물리치세요. 이제 포인트 같은 것도 많이 얻었죠. 이런 게 있었구나. J. 제이를 눌러보면 이런 게 있고. 메모, 2부, 새로운 사람들, 기억, 새로운 감상. 특별한 건 없네요. 찾는 거, 찾는 거인 것 같고. 이런 게 있었구나. 잡담을 하고 선물을 주고 계속해서 관계를 개선을 해야 돼요. 이런 거 4개, 5개. 이런 걸 지면 쇄도 좋다. 아, 지면 쇄도가 좋겠다. 이거 유도탄이니까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이게 좋죠? 배우고 J를 누르면은 이런 걸 얻을 수 있나? 지면 섀도우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얘한테 이렇게 말을 걸면은 지금 선물은 특별히 없잖아요. 명상 205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보스에게 주는 데미지 5% 증가. 공격 타이밍 오케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됐어요. 랭크마다 페리, 새로운 결심까지 진척 600.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제작을 할 수가 있죠. 아! 하나 더 만들고. 왜 늘어났지?
선물 한번 주러 가볼까요? 선물 주러. 앨리슨, 선물. 이걸 준다 했을 때, 알아낸 관심사, 주제 컵받침. 삥! 아는 사이까지 됐네요. 안녕, 안녕. 매번 쿠란티코더라. 저번에 왔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그려진 티를 내가 입고 있었거든. 송스트레스 티셔츠. 어, 맞아, 그거. 이 만화 아는 사람 보니까 너무 반갑다. 이거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었거든. 만화 얘기는 언제라도 환영이야. 특히 송스트레스 얘기는. 아, 난 캐시드라고 해. 난 앨리슨. 앨리슨의 경이. 그러면은 이걸 눌러보면은 그걸 어디서 봤지? 여기서 봤죠? 보세요. 데미지 같은 게 늘어나요. 이게 패시브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구나. 클릭하는 거 보니까 하나만. 스킬 데미지. 얘는 이제 앨리스는 스킬에 관련된 것들이고, 얘는 원거리. 이 사람한테 가서 더 컵 한번 줘볼까? 오, 컵을 다 줄 수가 있는 거구나. 자동 넘기기. 뭐야 이게? 건너뛰기. 넘어가죠. 해금. 뭔가, 아, 이거 읽어봤어야 되나? 얘기 재밌었어, 캐시리.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페르난도. 방어력. 현재 방어력이 2%고 다음이 4%고 최종은 16에 25에 5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원거리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마을로 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까지는 쉽게 했는데 3단계 멧돼지에서 걸리네요. 1단계 다운그레이드 되네요. 다운그레이드. 어차피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적 부를래? 히히. 물약방 위쪽으로. 무기 별론데? 이 뭐지? 핑. 오, 바로 보스방이네요. 핵은 많이 됐죠? 체력 회복. 이거 보시면은 체력이 증가합니다. 이제 모래가 없어요. 모래가 없기 때문에 바로 2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여기서 오래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다 보면 어차피 나오니까 이렇게. 바로 2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서 3단계 가는 게 귀찮을 뿐이지 갈 순 있어요. 근데 힘들죠. 귀찮고 계속 무한 반복해야 되니까.
회피. 바꿔주는 게 좋죠. 왜냐?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빵, 빵, 후. 와. 65 데미지. 데미지는 좋아요. 폭탄방. 폭탄 3개. 열쇠방. 열쇠 3개. 좋은데? 나이스 방. 아, 피단다. 나이스. 바로 3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막 질질 끌 필요가 없으니까. 무기 루시드 공격. 나이스. 바로 보스 3단계. 둥둥둥둥둥둥둥둥. 보스 같은 거 잡으면은 좋은 걸 주긴 하지만. 오케이, 3단계 금방 오죠. 근데 이게 무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멧돼지 잡는 것도 힘들어요. 멧돼지 잡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을 늦춥니다. 알아 이거는. 원, 투. 애 자식아, 야. 아, 데미지 나는 것 봐. 어이, 실화냐,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야, 좀 죽어라, 죽어.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넌 계속 이렇게 누워있어. 누워있으면 되는 거야. 멧돼지는 이런 게 안 통하기 때문에 힘들죠. 이쪽으로 와서 폭탄. 보상. 나이스. 무기? 아, 지면 섀도 좋다. 이거랑 바꿔. 틀리죠? 1레벨짜리랑. 오, 좋아요. 나이스. 아, 왠지 멧돼지 나올 것 같은데. 우와. 우와, 나 죽겠다, 죽겠다, 야. 야, 물약 먹으려고 했는데. 아, 여러분. 또 처음이겠죠? 핑, 핑. 아, 이 노가다를 계속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 노가다가 너무 싫어요.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